첫 번째는 알코올, 두 번째는 아무래도 근태, 세 번째는 니코틴. 알코올 같은 경우는 회사 생활할 때 뭐 친해지고 싶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고, 스트레스 받을 때는 유일한 친구가 약간 술일 것 같아서 술을 선택을 했고, 두 번째 근태 같은 경우는 이게 어느 사회생활이든지 근태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근데 빠질 수 없는 것 같고, 세 번째 니코틴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, 담배 피는 흡연자 같은 경우는 잠깐의 휴식 시간이 될 수도 있고, 나만의 충전? 잠깐의 힐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, 저한테는 그 세 가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.